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오늘은 푸조 206cc 컨버터블을 여러분들께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주행 시승에 앞서 가지고 익스테리어, 외관과 인테리어, 실내 그리고 30초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CF와 컨버터블 오픈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푸조 206cc 컨버터블 익스테리어 외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전면을 보시면 이 모델이 스페셜 에디션 모델인 RC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고요. 후드 그릴 밑에는 라제타 그릴에는 푸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푸조 심볼이 있고요. 또한 번호판은 유럽식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가가지고 차는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빨간색, 레드 정렬의 색깔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차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차 라인에 쏙 들어갑니다. 굉장히 주차하기가 편하고요. 휠은 스포크 방식의 휠을 갖고 있고요. 또한 후면으로 가서 네, 후면도 지금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요. 안에 충분히 어느 정도 짐들은 다 적재할 수 있고요. 이 영상 이후에 그 오픈하는 하드탑 오픈 영상도 보여드릴 거고요. 측면부 풀샷 한번 더 보시고 다시 실내 인테리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차는 이쁩니다. 차는 굉장히 이쁘고요. 다시 전반부로 가가지고요. 네, 지금까지 푸조 206cc 익스테리어 제 외관 보셨고요. 다음 이어서 실내 인테리어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푸조 206cc 실내 인테리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핸들은 3 스포크 방식이고요. 또한 가운데 푸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푸조 심벌이 있고요. 계기판은 시인성이 좋게 보통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페시아라든가 공기 송풍구를 보시면 이런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쪽에 트립 컴퓨터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와 또한 에어컨도 있고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스포티한 디자인의 기아 로브와 여기 보시면은 수동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스노우 모드와 스포츠 모드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또한 옆으로 오게 되면 버킷 시트, 스포츠 버킷 시트가 되어 있고요. 또한 뒷좌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까지 푸조 206cc 실내 인테리어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30초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CF 보시고 또한 그거에 이어서 컨버터블 오픈 영상도 이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익스테리어 외관과 실내 인테리어 30초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CF와 컨버터블 오픈 영상을 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요. 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고서 우리 이제 D버튼에 놓고요.
자, 깜빡이를 켜고 뒤에서 오는 차들을 가만히 보면서 조심스럽게 시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푸조 206cc는 프랑스의 자존심과 같습니다. 푸조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릭 베송 감독의 택시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도 그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푸조 206cc는 일단 마력은 110마력에 15.2토크고 그리고 연비는 11.8km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587cc입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은 1305kg이고요. 한글보터스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이 모델은 RC라인 특별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과 다른 모델은 여성 캐주얼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록시라는 모델을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나온 그 여성형 모델이고요. 오늘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남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스페셜 에디션 RC라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RC라인 모델은요, 여러분들 월드 랠리 클래식이라는 그 경기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명칭은 WRC인데 세계 랠리 챔피언십인데 그 대회에서 세 번이나 연속으로 우승했던 그 모델이 있습니다. WRC 206이라는 모델인데 그 모델의 어떤 민수 판매용을 위한 모델이 그 모델의 컨버터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튜닝 유명 회사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름서 그룹에서 특별 주문하여서 주문세상한 특별한 차량이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을 좀 보면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잠시 시선들이 좀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컴퍼터블 즉 오픈카 차량입니다. 오늘 아직 겨울이고 날씨가 좀 춥긴 해가지고 처음에 오픈한 영상은 컴퍼터블 오픈 영상으로 대체를 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존의 206cc 모델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스페셜 에디션으로 RC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주문 생산하는 차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랑스의 푸조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그 랠리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랠리 클래식 그쪽 대회에서 3회 연속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이렇게 만든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만든 회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튜닝 전문 업체인 이름서 그룹이라는 그 그룹에서 특별 주문 생산한 기종입니다. 기존의 모델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기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193km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210km까지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운전석 및 조수석까지 다 스포츠 여러분들께 차후에 그 자료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버킷 시트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광폭 휠이라든가 17인치 광폭 휠이라든가 스포츠 그 퍼포먼스들을 많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정렬에 빨간색 레드 컬러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서 그렇지 솔직히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그랬다면 하드탑을 좀 오픈하고 그렇게 달렸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봄이 찾아오는 것을 시세만은 동장군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꽃샘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 남성의 감성에 있어가지고 뭐니뭐니 해도 남성은 컴포터블 즉 오픈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오픈카는 남자에게 뭐랄까요? 나이를 아무리 먹고 중년 아니면 장년 심지어는 노년이 돼도 이 하드탑을 오픈하고 달리는 그런 감성은 나이를 먹어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감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단 탑트로닉 기어를 갖고 있는데 그 자동 변속기 기어이면서도 수동 기능이 있고요.
역시 스포츠 모드도 있고 스노우 모드도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행 성능이 좀 뭐랄까요, 재밌는 차량이라고 할까요? 익사이팅하고 펀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도 처음 출시됐을 때 가격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록시보드 같은 경우는 2,950만원이 됐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라서 3,400만원에 이렇게 판매가 됐었습니다. 보통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카의 그 검색을 하셔도 그렇게 개체수가 많지 않아요. 거의 매년 검색을 해도 한 7대에서 거의 7대 밑에 정도의 개체수고요. 지금 전국에도 좀 상태가 좋은 206cc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물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한번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서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네, 지금 가속력도 좋고요. 치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파워도 절대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110마력의 15.2토크의 그 엔진이 내고 있는 그 힘이, 특히 이 차가 차체가 가볍습니다. 차체가 굉장히 공차 중량이 1305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가볍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그 퍼포먼스도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 차들이 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서 제가 어느 정도, 원래는 트랙에서 슬라럼 테스트를 할 때는 라바콘 같은 걸 놓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방이나 옆면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지금부터 차체 어느 정도 복원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네, 차가 작다고 굉장히 자동차의 복원 능력이 좀 떨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차체 복원 능력도 좋고요. 잠시 후에 제가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린 후에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물론 뒤에 오는 차들이 향이 없을 때요, 브레이크 성능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는 대전 천변 고속화 도로라고 해가지고 대전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입니다. 물론 유료 도로고요. 지금 급브레이크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차량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유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뒤에 오는 차들이 없을 때 해야지 그게 안전하겠죠. 자, 여기가 가장 한가한 도로니까 제가 지금부터 급브레이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충분히 올리는지 보여. 자, 급브레이크! 네,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는데도 굉장히 잘 섰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자동차는 잘 서고 잘 달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잘 섰고요. 다시 천변 고속화도로로 올라가가지고 계속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컬러가 레드 컬러여가지고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연비도 스포츠카인데도 11.8km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연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차의 어떤 연비를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다른 뭐 아반떼라든가 그런 차량으로 비교하면 안 되고, 이 차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 옵션이 그 스포츠카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CC의 일반 차량들보다는 그 조금 보험료가 비슷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세계 랠리 챔피언십, 즉 WRC에서 3회 연속으로 우승했던 그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만큼 기존의 다른 206cc와는 다르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체 내에 있는 모든 퍼포먼스도 스포츠카 컨셉에 맞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내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스포티한 그런 실내를 자랑하고 있고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20대에서 30대 초반에서 갓 스포츠
스포츠카에 입문하고, 즉 컨버터블 오픈카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추하고 싶은 입문용 스포츠카 그리고 입문용 컨버터블 오픈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드탑이기 때문에 소프트탑에 비해서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요. 그리고 차체가 작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주차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을 위해서 출시됐던 그 록시 모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2,950만 원인데 그게 부가가치세까지 합쳐진 가격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선보이고 있는 RC 라인 같은 경우는 3,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대전 세종간 천변 고속화 유료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지만 굉장히 주행 성능도 좋고요. 그리고 이 가성비에 이 가격에서 느낄 수 있는 스포츠카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문 유튜버, 직업적인 전문 유튜버 채널이 아니고 일반인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신차와 중고차, 특히 올드카라든가 클래식카의 리뷰를 일반 직장이라든가 가정이 바쁘셔가지고 직접 시승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승을 이렇게 대신하는 그런 프로고요. 앞으로도 꼭 신차에 국한되지 않고 올드카라든가 클래식카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이것으로 어느 정도 주행 시승을 마치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신차와 올드카나 클래식카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거고요. 제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또한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듬뿍 담은 댓글과 많은 앞으로도 저희 채널 사랑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